자, 도미머리 말굼국이에요. 도미머리 말굼국은요, 몸통 안 쓰고 머리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늘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칼질을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가 비늘이 제거가 안 돼 있으면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몸통 쪽에서 머리 자르는 데까지만 이렇게 비늘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씻겨주고, 대가리 쪽도. 자, 그리고 나서 자르면 되는데, 내장을 빼고 자르는 게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내장을 빼고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 갈라볼게요. 배 이렇게 구멍 난 데 항문 있는데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입쪽은 조금 더 힘 줘서 이렇게 해주고, 열어놓은 채로 내장을 긁어놓으시면 돼요. 대박칼 이용해서 싹 내장을 끄집어내주시고, 자,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예요. 자, 머리 자를 때 지느러미 손상 안 되게 머리 쪽으로, 대가리 쪽으로 가게 하고 자르시고요. 가까이 자르지 말고 한 2cm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르시는 게 여기가 덜 떨어집니다. 사선으로 내장 쪽이 더 크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살은 썰고 뼈는 탁 한번 쳐주시고 살은 썰어줍니다. 자, 도미머리 말굼국은 몸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반 갈라 볼게요. 자, 먼저 이마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마, 눈 쪽을 오른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턱 쪽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 입이 살짝 벌어져 있으면 편한데, 입이 안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칼로 내려주시고, 이가 4개가 보일 거예요, 이빨이. 그럼 그 중간이 가운데로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혀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턱이 빠집니다, 밑으로. 쭉 이렇게 천천히. 손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치니까. 그래서 천천히 내려보세요. 힘을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이쪽에도 힘을 주고 있고요. 여기도 1cm 정도 잘렸습니다, 코 쪽이. 도마에 칼이 이렇게 딱 박힐 때까지 고정을 시켜놔야 안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 쪽으로 힘을 탁 주세요. 힘을 좀 세게 주셔야지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반달이 잘 잘려집니다. 그 다음에 살짝 벌려서 이제 중간을 탁 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아가미, 내장 이런 거 꺼내주시고, 그냥 확 꺼내다가 가마살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뼈 부분, 대가리 부분 살짝 잡고 살살 뜯어주세요. 안에 내장 빼시고 하얀 골도 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도미머리 말굼국에서는요, 몸통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버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버리고 머리에만 소금을 넣고 이렇게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소금 한 10분 정도 절여놓고요, 그 다음에 데쳐서 국 끓이는 거예요. 말굼국 데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 말굼국과 술찜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미 한 마리만 줘요. 그러면 머리는 한쪽은 말굼국에, 한쪽은 술찜에, 이렇게 반반 나눠서 주시면 돼요. 중복된 도미 과제 시 한 마리 준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미머리 말굼국은요, 데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순을 먼저 깨끗한 걸 데치고 머리를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머리 말굼국은 10분 정도 절여놔야 되니까 도미머리를 먼저 손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죽순 한번 데쳐볼게요. 깨끗한 거부터. 안에 석회질 있으면 안에 이렇게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석회질 제거하시고 끓는 물에 넣어서 30초 정도만 살짝 데치면 돼요. 냄새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잘라서 데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으로 데치고, 그 다음 나중에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도미 머리 데쳐보겠습니다. 그냥 냄비 속에 넣으시면은 가끔 이렇게 건지다가 가마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체에 받쳐 넣으려면 물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도미 데칠 때는 그냥 항상 물을 많이 끓이세요. 넉넉하게 끓이면서 다른 작업 하시면 돼요. 자, 말굼국은 데치고 끓이는 거예요. 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데치고 하는 겁니다. 난 조금 충분히 데쳐야 되는 게 위에 기름이 동동 떠요. 이걸 덜 데치면은 이게 다 작품으로 나와요. 기름이 뜬 채로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눈알이 하얘지게, 그 다음에 살도 하얘지게 약 1분 정도 적어도 데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되면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말굼국 한번 끓여볼게요. 다시마 한번 쓱쓱 닦고. 자, 다시마와 데친 도미를 동시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합 맑은 국하고 똑같죠. 불은 약불입니다. 머리가 잠겨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두 컵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 컵을 넣으시고 냄비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을 먹는 요리니까. 자, 그 사이에 이런 거 손질하시면 됩니다. 죽순은 데쳐놨죠? 네. 그래서 죽순 썰고 대파 가늘게 썰면 돼요. 약불이에요. 천천히. 그래야 맑게 나옵니다. 국물에 맛이 다 우러나오고. 대파 가늘게 썰어볼게요. 가운데 갈라서 심 빼고요. 파란 심 빼고. 자, 난 펼쳐서 지저분한 부분 좀 있으면 그것도 정리 좀 하시고 많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만 하더라도 정성 들여서 해주세요. 가늘게,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보세요. 그래서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짝 돌돌 말리게 잘 어울리게 만들겠습니다. 앞날로 딱딱 끊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에 담글 거예요. 자, 데친 죽순은 머리 위에 올릴 건데 너무 크면 살짝 정리하시고 빗살이 안 예쁘면 그것도 정리하시면 돼요. 사선으로 썰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 준비해 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몬 오리발이 있죠? 레몬 오리발은 끝쪽 1cm쯤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칼 세워서 밀고 땡겨오는데 너무 넓게 땡겨오지 말고 좁게 땡겨오세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뾰족하게 끝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리발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끓이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고명 이렇게 3개 준비해놨습니다. 맑은 국 완성 접시는 조금 넉넉한 데다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물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게 좋아요. 자, 물이 끓으려고 하면 기포가 뽀글뽀글 좀 생기고 있거든요. 다시마는 팔팔 끓이는 게 아니니까 그때쯤에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한번 우르르 팍 끓어오르면 그때 건지셔도 괜찮아요.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맑은 국은 맛을 텁텁하게 안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식 메뉴에서는 끓자마자 이렇게 다시마를 건져줍니다. 그러다가 가운데 이제 거품이 몰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때 거품 제거 깨끗하게 해주셔야 말 그대로 맑은 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도미가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는 거예요. 한번 데쳤기 때문에 금세 익긴 해요. 눈알이 확실하게 하얘졌는지, 그 다음에 머리 쪽에 대가리 쪽에 약간의 살이 있으니까 이런데도 잘 익었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 익었다 그러면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드실 때요 조심히 잘 드세요. 살 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숟가락이나 주걱 받쳐서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머리가 온전히 다 붙어있게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걸르고 간을 하셔도 돼요. 자, 한번 걸러볼게요. 자, 면보에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온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러요. 깨끗하게. 그리고 냄비도 지저분하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국물 넣고. 자, 여기에 우리가 일식할 때는 되게 심심하게 색깔 흐리게 간을 해요. 저는 한 두 컵 반 정도 물에 소금 한 작은술 한 대개. 간장은 국간장이 나올 수도 있고 진간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진간장이라면 이렇게 몇 방울만 해주셔야 돼요. 색깔 금세 나와요. 그 다음 청주는 한 큰술 정도. 그래서 머리는 꺼내놓고 국물간을 이렇게 합니다. 간장까지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명을 넣을 건데요. 죽순은 요 사이에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가운데쯤에. 그 다음에 대파랑 네모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죽순 피해서 국물을 조심히 담아보고. 국물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국물이 좀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파 물기 뺀 거 살짝 올려주시고 레몬 오리발 올려주세요. 자, 맑은 국은 국물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고명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도미가 익어야 돼요. 이 머리도 깨끗하게 내겠다고 대충 끓여내지 마시고 푹 익도록 끓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국물을 지금보다 더더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레몬하고 대파가 막 흩어지겠죠. 두 가지 동시 제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져가다 보면 흔들려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고명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잘 익게 맑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머리 말공국 완성되었습니다.